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젤입니다. 네 여러분들, 뭐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 3D 프린터를 가지고 이제 계속 이어서 작업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A넷 ET4 프로라는 친구랑 이제 킹룬이라는 친구를 우리 메이커 다은쌤으로부터 이렇게 받아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녀석을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방치해 둘 수가 없으니까 저번에 제가 만들었었던 3D 프린터 챔버 있죠? 있는 나머지 부품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번 영상에 좀 더러웠던 곳에다가 잘 설치를 예쁘게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크 제품을 먼저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라크랑 살 때 같이 들어있는 안쪽에 있는 부속품들은 하나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예, 다리를 연결해주는 부속품인데요. 예, 갖다 버려버리고요. 그 다음 재료로서는 MDF 목재가 좀 필요합니다. 일단 사용되는 MDF의 두께는 3T 그리고 6T 이렇게 두 가지 두께가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레이저 커팅기를 이용해서 재단을 해줍니다. 어느 정도 케이스 부분은 완성이 돼가지고 이번에는 필터 부분을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또 뉴스 기사가 나오게 됐는데 3D 프린터 관련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3D 프린터를 사용하시다가 희귀암인 6종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요즘 3D 프린터에 대해서 제동이 많이 걸리는 뉴스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기사가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은 하지는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정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 보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자세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성탄 필터가 끼어져 있는 필터를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장착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뭐 이번 영상이 처음이 아니라 이렇게 3D 프린터 관련해가지고 챔버 만드는 영상은 두세 번에 나눠서 다은쌤과도 같이 이렇게 콜라보레이션도 진행을 했었던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뭐 자세한 내용은 안 드리고 호다다다닥 조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이런 식으로 기존에 제가 먼저 테스트로 만들어봤었던 챔버들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A넷 ET4 프로의 이렇게 챔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봤습니다. 다행히 두 프린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즈가 상당히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 챔버 안쪽에 들어가게 됐어요. 확실히 챔버 안에 있을 때랑 밖에 있을 때랑 소음의 크기가 확실히 많이 차이도 나고, 안쪽에서 발생한 나쁜 가스들은 여기 활성탄 필터를 걸쳐서 이렇게 나가게 될 거고, 그리고 공기의 흐름이 안쪽으로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출력이 된다고 다은쌤도 이렇게 열심히 조언을 해준 바탕이 있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본 챔버의 도면 같은 경우에는 제 카페에도 이렇게 잘 올라가져 있으니까 많이 참고해주셔가지고 개조도 하고 뽑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지였습니다. 예스!